요즘에는 드라마 같은 거, 사극 같은 거 해도 시청률이 잘 안 나와. 요즘에 시청률 10% 넘으면 대박이라고 그러죠. 옛날에 허준 알아? 몰라? 좀 세대가 여러분들하고 사는 사람하고 약간 차이가 나요. 허준이란 사극이 있었어요. 들어는 봤지. 학교에서 왜 보여줘 그걸? 이상한 학교입니다. 허준이 누구냐? 어? 시 쓰는 사람이야? 의사야? 그렇지, 맞아요. 시 소설 남겼던 사람은 허준이 아니고 누구야? 허균이고 그건. 허준이 이제 동의보감이라는 유명한 책을 남긴 이제 의사죠, 지금으로 치면은.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줄을 서시오 막 이 드라마가 있는데 시청률이 한 60% 나왔었어요. 지금은 막 5% 6%만 나와도 오 괜찮다 이러는데 그 당시 60%. 사극으로서 대박친 드라마는 사실상 대장금이 끝이었다고 봐야 돼. 대장금 알아? 요건 들어봤어? 누구 나와 거기? 이영애라는 배우가 나오죠. 선생님 실제로 보고 깜짝 놀랐던 바로 코앞에서 봤어요. 딱 봤는데 무슨 예수님인 줄 알았어. 빛이 막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뭔진 알지? 그것도 시청률이 막 한 50%를 넘나들고 막 이랬었죠. 요즘 사극은 사극이 문제가 뭐냐면 방송국 입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요. 그 소품이나 그거 세트나 이런 거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. 시청률 안 나오면 진짜 쪽박 차는 거야 방송국. 그래서 요즘에 사극을 섣불리 시도를 못 하는 거예요. 김은숙 작가나 되니까 지금 이민호 나오는 게 뭐야 그게? 킹덤이냐? 제목이 뭐야? 그렇지,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. 여기서 갑자기 선생님 그 제목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? 하여튼 뭐 요즘 뭐 하는데